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요로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말렙 렌즈를 한번 찍어봤었죠. 자, 오늘은 이 사신의 낫을 한번 말렙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사신의 낫 보니까 근데 실맵 찍으면 굉장히 간지일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저 이거 말렙 찍을 수 있을까요? 오우, 플레이는 별로야. 확실한 건 거의 뭐 따발총인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밀어 제껴 밀어 밀어 밀어. 이거 좀 잘못됐네요. 플레이라고 말뚝총만 레벨이 오지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이구. 아, 그리고 데미지가 너무 약해, 말뚝총은. 자, 드디어 나왔네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1렙만 돼도 상당히 좀 크거든요. 아, 이거 무게를 못 먹었냐. 그래도 다행히 아우, 낫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먹고. 캐논, 진짜 캐논 필수예요. 일단은 보스 같은 경우에는 캐논으로 밀어가지고 보내버립시다. 나와, 갈 길이 바쁘다. 따따따따따. 나 3레벨 점점 커집니다. 야, 이거 3레벨만 돼도 크기가 상당하네. 헛, 자, 오, 샤, 자, 오케이. 오, 야, 이거 어이없게 깔릴 뻔했네. 보스가 내려와. 나와! 4렙 낫이에요. 점점 커지고 있는 5렙! 와! 자, 섞어서 가자. 어차피 낫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무기이기 때문에, 캐논과 조합해서 갈게요. 오! 6렙 크기 미쳤는데? 샥! 썰어! 1열로 썰어버려! 아, 근데 데미지 같은 경우는 센 거는 모르겠다, 잘. 타타타. 호이타이타이타이. 자, 300점 보스 나올 것 같거든요. 아, 무기 못 먹었다. 300점 내려와, 빨리! 우! 6렙 정도 되니까 이게 범위 딜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7렙 낫이다, 이게. 씨앗이가. 우와.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크기로는 이미 검 수준을 넘어섰는데? 우와. 우와. 베어버려. 샤. 아니, 이거 갑자기 캐논만 올라가? 레벨이 또. 480점까지 왔습니다. 제발, 나. 8렙! 어? 크게 봐봐. 미쳤다. 어샤. 자, 이제 쪼요 옵니다. 사신이 쪼요 와요. 오케이. 아이씨. 540점에서 이렇게. 오케이, 9렙! 우와, 미쳤다. 진짜 크기 봐봐. 자, 한번 보내야 돼. 보내! 9렙 낫으로 한번 썰어 봅시다. 이거 9렙 낫 되니까. 모르겠다. 말렙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스 보내야 된다. 나와! 페이스 무난하고요. 오케이, 떨어져. 역시 보스 잡는 데는 캐논만한 게 없죠. 아, 왜 또 플레이리 레벨이 올라가? 낫은 4레벨. 아, 말렙 찍어야 될 텐데. 오케이. 엄마야! 아우! 오케이. 썰어. 허타타타타타타. 호다다다다다다다다. 캐논으로 밀어서 잡아야 돼. 자, 낫이 6레벨입니다, 이제. 오, 7레벨! 좋아서 말렙 찍을 수 있겠다. 좀만 더 집중하자. 아, 잠깐만, 이것도 또 낫을 못 보여주나? 7렙 낫 나와! 오케이, 좀만 더. 8렙 낫.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의 히어로, 아, 이거 말렙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9렙까지가 한계네요. 이게 근접 무기들은 레벨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확실히 9렙 낫 크기 상당합니다.
검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